그랬더니 요새 내 뒤쳐서 하고 다닌다면서. 검찰 내에도 내 귀가 많거든. 자네, 내 뭐가 못마땅한 거야? 얼마 전에 인터뷰하셨죠? 군사 기밀을 빼돌린 특수부대원들을 공해상에서 전원 사살하셨다고. 근데 북한의 남포 앞바다가 공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83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던 차에 회장님 인터뷰가 담배처럼 고맙더군요. 종종 수사 협조차 찾아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시죠. 친구 아들 눈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 없애. 예. 예, 김영주 검사입니다. 여기 오피스텔 관리실인데요. 대게 가스 누출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예? 지금 빨리 오세요. 아, 예,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긴 임원들만 치료 받습니다. 수영아, 난데 잠깐 보고 싶어서 왔는데 출입증이 없어서 못 들어가네? 잠깐 로비로 나와줄래? 다른 언니들 다 간식 먹으러 갔는데. 그럼 나 그냥 갈게. 아니에요. 화장실 간 줄 알겠지 뭐. 잠깐이면 갈 수 있어요. 기다려요. 2030년까지 비공개로 돼 있는 1983년 10월 특수부대 출신 행불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허락해 주십시오. 김영주 검사가 원하던 것 같은데. 연찰 5억이 든 통장이. 이 비공개 극비 문서에 대해서는 절대 입 다무는 거 잊지 말고. 예. 뭐 자네도 정보 통해서 일을 하니 내가 어떻게 비밀을 지켜오는지는 알 테고. 압니다. 입 열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 가보게. 그럼. 2030년까지 극비인 걸 이거 누가 관심이나 가지려고? 응? 없어져도 아무도 몰라.
자살로 위장하기엔 진만한 곳이 없지. 김영주 그 친구 너무 건방졌어. 가뜩이나 검찰에서 왕따당하는 처지인데 자살로 만든다고 해서 의심할 사람 없을 거야. 그래. 그럼 난 오늘 저녁 뉴스 기다리고 있겠네. 지금 없나요? 아, 지금 사시는 오피스텔에서 가스 노출이 있다고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서 댁으로 가셨습니다. 폰을 두고 하셨는데 누구신가요? 가스 노출? 네, 경비실이죠? 네. 아니, 아까 저희 집에 가스 샌다고 하셨는데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까 전화하셔서. 전화드린 적 없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김영주!